틀로다 주별이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라. 다른 성경은 인애를 사랑하며 살아라. 히브리 성경에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를 사랑하며 살아라. 헤세드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너희들 그러고 살아라 그래. 그러고 살아라.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불쌍히. 맨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모여서 뒷이야기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 외국인, 인내를,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라. 세 번째 이게 1번이고요 2번이고요 여기 3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walk together이니까 뭐겠어요? 응? humbly. 요 겸손히, 응? to walk. 행하는데 기회가 왔는데, 이 생각만으로 가슴 떨리는데, 그 찬스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인생의 답인데, 그 인생의 답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기회로 삼아야죠. 그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 온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 온다? 아니면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나는 기독 영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 그 모두가 찬스죠. 그 모두가 기회죠. 그 기회에 뭘 가르칠 겁니까? 영어를 가르쳐 주지만 그게 뭐냐면 대화의 찬스가 오고 만남의 찬스가 오고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에 찬스가 온다니까. 그때 뭘 가르치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죠. 네? 정인경행 이걸 가르치는 거죠. 네. 여러분 창세기 신명기 6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독하고 정리하다 보면 한 말씀 한 말씀 영어 한 챕터 한 챕터가 너무나 귀하게 내 속에 돼요. 신명기 6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7장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섞이지 마라. 신명기 8장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40년 동안 너희 의복을 봐라. 옷이 헤어졌느냐? 40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40년 광야를 지났는데 너희 신발을 봐라. 신발이 떨어졌느냐? 신발이 닳지 않았어. 무슨 신발이 40년 신발을 입고 광야를 지났는데 닳지 않고 그대로 있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리고서 40년 동안 그 60만 대년이 지났는데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그 뭐 정착에 사는 것도 아닌데 농사를 짓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신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 먹이셨는데 이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되죠? 믿기 힘도 싸게 사는 거죠. 자기는 제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죠. 신명기 9장을 읽으신 분 그죠? 정신 차리고 읽었다면 신명기 9장 읽었는데요. 뭐라고 써있어요? 기억해봐. 그래서 신명기를 읽은 사람은 사상발이 할말 깨져 목탐절 왕래 도전. 여러분 신명기가 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창세기를 전 읽은 사람은 창약사적 석방수원적 바람병이여 하백전소백 이사야를 읽는 사람은 그것도 창날대적 두처와 열창단소 뭐라고 해요? 사만두땅차 노리일구 구방기분도 삼대병범들 한종망들로 여러분 66장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읽은 말씀 정리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잠자기 전에 잠결에 되새기고 어느 교회 이름을 되새긴 교회라고 해서 제가 좀 피를 썼는데 좀 너무 노골적이다. 조금 가리는 맛이고 좀 잔잔한 맛이 있는 게 좋은데 근데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렇게 했겠지 제가 유추해서 받아들였습니다만 말씀을 자 이제 영어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영어 얘기하나? 영어가 글쎄 기회이니까요. 교회에서 영어를 글쎄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겁니다. 자, 저기 이제 저기 지금 우리 저기 자문실 우리 부총장님께서 저 책을 지금 간직하고 계시네요. 저기 책들 제가 저걸서 저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저런 책들 제가 지은 책들 중에 일부입니다. 자, 저런 책들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영어를 가지고 스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제가 이런 걸 합니다. 저는 설명하는 영어를 설명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길러주려고 합니다. 설명하는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영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저도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냥 인기 있는 거고 듣기 이건 해도 잘 안 되고 쓰기 뭐 그냥 보면 쓰기는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이렇게 뭐 저기 단어 좀 쓰는 거 문장 쓰는 거를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다르죠. 라이팅하고 습자하고 다르죠. 그래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쓰기라고 말할 때 라이팅을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무슨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라이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말하기 말은 잘 안 되고 이거는 개인차가 심하고 이건 한국 사람 해도 잘 안 되고 이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하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영어로 그냥 말해봐라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시킬까?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쭉 코스를 만들었어요. 아주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기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안 돼요. 거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세밀하게 단계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기 책이 어차피 저기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Creation Description이라는 책인데요. Creation Description 아닙니까? Creation Description 뭐냐면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쭉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의식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가르치고 싶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2002년도의 고민이죠. 저의 고민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느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일어서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한쪽 무릎을 딱 폈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여기 뒤에 여기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크다운 그게 바로 요 책이 나오게 된 그 임팩트예요. 뭐냐 그 말씀 이거였었어. 야 이놈아 내가 만들지 않은 게 어딨냐 이 말씀이었었어.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집에 가서 잠깐 쉬고는 와서 그날 사역자들 다 모아가지고 뭐냐면 다 모이시고 자 이제 갑자기 흩어져서 집에 가서 여성동화 무슨 저 신문 잡지 할 거 없이 죄지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그림이란 그림은 죄다 가져와 그거 다 하나님 만든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 전부 다 가져오잖아요. 이제 뭐 집에 가서 뭐도 오려고 뭐 이 테이블도 오려고 체어도 오려고 뭐 저기 클락도 오려고 다 오려오잖아요. 오려오면 그걸 갖다가 A4용지에 붙여가지고 코팅을 해. 코팅. 여기 샘플 있네. 봐요 이렇게. 코팅. 그래가지고 코팅 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This is a fruit. God created this fruit. This fruit is round. Or we can say it like this. The shape of this fruit is round. Okay, this fruit is sweet. Hey guys, do you like a sweet fruit? This fruit is sweet. 여러분, 뭐라고 이제? 여기다가 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CD도 이제 뒤에 여기 뭐라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이 나오죠. 한 페이지 그림 하나씩 그림이 나오면 이래서 뭐라고 나와도 This is an animal.
첫 번째 문장 이거예요. This is an animal. 맞잖아요. 두 번째 문장이 뭐죠? God created this animal. 자, 이 책의 이 책의 목적 그리고 이 책의 편집 의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허다한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저학년 아이들에게 심고자 함이에요. 이건 저학년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비교적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떤 걸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This is a fruit. God created this fruit. 모든 페이지에 두 번째 문장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학습서처럼 어려운 문제는 중간중간 찍으면 사람을 골단매기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아주 쉬운 책이에요. 뒤에 한글 해설까지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한글 해설까지 다. 이 책은 답을 다 주고 들어가는 책에 목적이 딱 하나니까 하나님 주인이 된 것을 설명. 자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의 카드로 만들어가지고는 설명을 합니다. This is an animal. God created. 뭐 이게 이런 카드들이 쫙 있는 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교회 오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재밌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교회 왔는데 6세라고 칩시다. 6세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문법을 가르쳐요. 영어 회화를 가르쳐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고 6세 아이가 교회 오면 6세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이 카드를 갖다가 500장, 1000장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보는 처음엔 네이밍 하는 거예요. 이 따라하라고. 응? 그래서 뭐냐면 따라하라고. 페이를 또 애플 또 버네나 또 엘리펀트 네이밍 하는 거죠. 그리고는 네이밍을 통해서 아이가 그 단어를 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되심을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세를 겨냥한 크리에이션 디스크립션 전략이 다르고 7세 전략이 다르고 초등학교 1학년 전략이 다르고 2학년 전략이 다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여러분이나 혹은 여기 어떤 저기 교회 학교에서 저 GBI 영어 성경을 가르칠 교사들이 모이면 자기가 가르칠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대상을 정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학습 교환을 짜야 돼. 학습 교환을 이걸 가지고 첫 주에는 이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어느 정도 소개하면 이게 게링 리스트가 될 것인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뭐라고 설명할 건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영어를 어떻게 확장시켜 줄 것인지 학습 교환을 짜야 돼. 그 학습 교환마저도 6세 다르고 7세 다르고 글자 하여튼 다 달라요. 학년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기독교 교육 성경 영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다양한 학습 교환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야만 돼. 자, 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요것을 가르칠 때 쓰는 교재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디스크립션에서 이제 대개 한 3학년 4학년 이 정도가 이제 첫 번째 대상자라면 저것도 저걸 이제 더 정했대 하는 것이고요. 요 정도 되면 저기다 살을 붙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기 조금 살이 붙어 있어요. 여기 오면 제일 먼저 디스크립션 쪽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해요. 그 다음에 한 4학년에서 5학년이 됐다.
여기다가 이제 성경에서 인물 디스크립션 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인지 또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인물 디스크립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 5학년 6학년쯤 되었다 하면은 저 크리에이션 디스크립션에서 저거를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이제는 그 과학하고 좀 접목시켜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쭉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GBI에서 제가 하는 사역을 GBI 인글리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주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읽고 또 그 스토리를 자기가 다른 대상자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니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 귀한 스토리들이 있죠. 다니엘. 네. 다니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강한 포지션을 동시에 겸해서 하느라고 책임을 돋궈졌는데 여기에 열 챕터로 나눠가지고 다니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도 다니엘 이야기, 부모님 초청에서도 다니엘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 이야기를 여기서 3학년 4학년 때서 자기가 하나 했어요. 다니엘 어떤 아이가 자기 이제 이때 그런 이야기를 한 5개 정도 잡아서 합니다만은 다니엘에게 했어요. 한번 다니엘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버리질 않아요. 이 지리아는요. 죽을 때까지 그 다니엘 얘기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왜? 돈이 믿음의 영광입니까? 그 이야기를 평생 해야죠. 자, 4학년 때 가도 이 다니엘 이야기를 또 해요. 살을 붙여서 하죠. 여기 가도 또 해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근데 살을 붙여서 하죠. 살을 붙여서 하죠. 살을 붙여서 어떻게 붙이느냐? 그 너무 구체적인 얘기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스프레션스. 다양한 아이디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배고 죽겠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 미치고 간장하겠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얼마나 표현이 다양합니까?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 영어로? 그런 거 고민하면서 표현집을 북 1, 북 2 이런 식으로 쭉 묶었어요. 이게 표현집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표현집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자 보니까 요 아이들이 요거 디스크립션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1, 2, 3, 4, 5 한 해 동안 이거 익히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그리고 타임을 나눠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써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학년으로 넘어가면서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네. 자, 그 다음에 리스닝인데 리스닝 자료가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리스닝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쉬운 거, 이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여튼 요건 이렇게 제가 추상적으로 알파벳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0번이 있어요. 0번. 지금 1, 2, 3, 4 아닙니까? 0번이 있어요. 0번이 뭐냐? 이게 성경구절. 성경구절 암송하기가 0번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회에 성경 암송을 예를 들어서 10편 14편 1절을 암송한다. 그러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 하여튼 한 절을 암송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무기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제 어리석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 네. 그 우스꽝스러운 자고 그건 엉터리고 그것은 바보고 멍청고 천치고 이건 뭐 등신인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사람 뭐냐? 그 우리 얘기하잖아요.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created all the things we see and we experience on this earth. 네. 지금 뭔가 느꼈죠? 뭐 느끼셨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하되 그냥 암송 끝나는 게 아니라 그 rhetorical 우리가 메모리라고 해요. 그거 수사학적으로 혹은 변증학적으로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무기로 삼는 거예요. 허다한 것을 배워도 이것이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허다한 것을 정리하고 허다한 것을 논하고 허다한 것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잘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그냥 날라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인생이다 이게. 그럼 하나님 주인인데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삶의 의미는 뭔데? 죽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살려가지고 나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내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데 하나님 날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 돌아가는 본향길 가는 그 행로에 길에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구해가지고 살려서 구해서 이끌어서 돌아간다. 내 인생의 의미는 그거다. 여기서 우리가 양으로서 보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급한 마음 버려야 돼요. 예. 빨리 성도들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교회 건축해가지고 빨리 뭐 여러분 각자 뭐 100명 정도 1000명 정도
나쁜 말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물량 위주로 나가면 안 돼. 물량 위주 그거 그 겉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뭐 잘못됐나 싶은데 그럴 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딱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회개했던 내용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을 읽는데 거기에 두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목자, 하나님께 죽여버리셨어. 두 목자. 나중에 세 목자를 죽입니다만은 세 목자 죽이기 전에 앞에 첫 번째 단락이 뭐냐? 두 목자예요. 첫 번째 목자는 1번 목자예요. 1번 목자는 그 양을 팔아. 양을 팔아. 양을 팔아먹어. 양을 팔고서 기뻐해요. 와, 양을 팔아서 내가 이제 현찰이 들어와서 현찰. 하나님이 나에게 현찰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해요. 2번 목자는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이 판 거로 갖고 이 사람이 사. 사드려. 그래서 양을 사드려 가지고 그 양을 야, 오늘 잔치하자. 두 마리만 잡아. 양을 잡아먹어. 스가랴서 11장에 양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그 양을 묘사하는 말이 몇 마리 나와요. 그게 뭐냐? 잡혀 먹을 양이야. 어차피 잡혀 먹을 양이야. 아, 잡혀 먹을 양.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또 우리를 양이라 하시고 성경에서 양이라고 할 때 양과 목자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목자가 양을 케어한다는 관점에서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목자와 양 비유할 때는 목자가 이를 케어한다는 뜻으로 그 비유를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결국은 그 양들은 그 목자에게 잡혀볼 거다 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그 양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신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스가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목자, 1번 목자 양을 팔았어. 현찰이 생겼어. 기뻐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라. 좀 있다가 그 사람 죽어요. 그 목자가 죽어요. 하나님 죽어버리잖아요. 2번 목자 양을 사드려. 아이, 사드렸으니 이 양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왜 잡아먹죠?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하라고 그 묘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1번 목자와 2번 목자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자,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충분히 읽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고 그것을 큐티라고도 하고 다 좋아요. 어쨌든 정신 차리고 차분히 읽어야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걸 자기 말로 정리를 해봐야죠. 자, 정리합시다. 1번하고 2번 합친 뭐예요? 양을 사고파는 목자들이죠.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옵시다. 양을 사고파라? 누구죠? 그러면 저건? 저양 사고 양 팔아먹고 하는 저건 누구죠?
중에 여기도 목사님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건 어떤 목사들이죠? 그럼요. 저 못된 목사죠. 그 못된 목사 어떤 누가 못된 목사죠? 일단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저 못된 목사 양을 팔아먹고 잡아먹고 저 못된 목사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자, 그 진짜 목자는 누군데? 그러니까 스가랴만 읽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스가랴를 읽었으면 그걸 놓치면 안 돼. 붙들고 있어야 돼. 붙들고 있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디 가요? 요한복음 가죠? 요한복음 가면 양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참된 목자에 대해서 읽다 보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그 양을 끝까지 버리지 않죠. 절대로 양을 팔아먹지 않죠. 그 양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저의 목상이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아 저 양 팔아먹은 못된 목자는 바로 나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였습니다. 뭐냐? 내가 신학교 여기 양지에 있는 청신대 신학교 제가 86학번 1986년도에 신학교 갔어요. 회의 양지에 신학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주여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도 하고 감격도 하고 눈물도 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런데 신학교는 했어요. 훌륭한 교수님들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훌륭한 메시지 많은 감흥도 있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거쳤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개척도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도 가르쳤어요. 큰 소리도 쳤어요. 설교도 뻥뻥했어요. 다 좋아요. 지나간 시절에 나를 목사라고 따랐던 많은 성도들, 많은 양들이 있는데 진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들여서 내 인생을 들여서 진짜 돌봤었나? 자신이 없어요. 너무 아쉬움이 많고 너무 부족한 과거의 사역들이 너무 부족한 점입니다. 너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일이 바빴어. 양 하나를 위해서 연약한 양. 그 어떤 여집사님의 남편은 술주정맨 아닙니까? 술주정맨이 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그 입장에서 어떤 그 양이 어떻겠어요? 그 양을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했나? 진짜 다했나? 야, 이 목사 너 진짜 예수님처럼 했어?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답 못합니다. 예스라고 답 못합니다. 여기를 읽을 때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기독교 교육이 뭡니까? 왜 영어를 툴로스라고 하죠? 찬스라고 해요. 찬스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보 아, 우리 교회도 영어, 우리 교회도 뭐 영어 하는 것도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도 여기 뭐 저기 네? 국제학교도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도 뭐 저 기독교 학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이쪽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chance 여기에 한 생명이 비록 6세, 7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올지 모르지만 그 한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혹시 나에게 맡기신 양이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10명을 20명 만들고 20명을 50명 100명으로 만들어서 곱하기 얼마 등록금 해가지고 이게 헌금도 도움이 되고 재정도 도움이 되고 모두 도움이 돼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네, 사역도 커지고 이렇게 하라는 기회일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의미로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일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는 또 다른 하나님께 노여움을 드리고 분노를 드리고 실망을 드린 또 다른 목자의 안수상 안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안수 받는 사람들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 이렇게 묘사하는 그 어린 양 먹이는 목자 아니에요. 우리 솔직한 얘기합시다.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너무 우리 교권주의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가지고 남은 여생 우리 남은 인생의 공간을 뭐로 채워갈 거예요 도대체? 기회입니다. 성경 영어가 주준다. 영어자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와서 나를 실망시키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 부분이 약했어요.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그러는 거예요. 네, 도적과 강도들의 분열인 거예요. 오죽하면 계시록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리 사무엘서에서 그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기회입니다. 성경 영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기회를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뻐하실 거예요. 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외모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기독교 교육 그리고 성경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